자, 데이터표는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변환시킨 다음에 뭘알수 있냐면요. 바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면은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성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와 수학이 지금 제가 80점을 맞았어요. 80점을 맞았는데 그 성적들이 나중에 국어가 90점이 됐을 때, 또는 영어가 40점이 됐을 때, 또는 국어가 40이 되고 영어가 90이 되거나,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게 바로 요 데이터표입니다. 특정 데이터가 변화시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예측해 보는 게 바로 데이터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범위를 한꺼번에 볼수 있어요. 국어가 10점부터 100점까지, 또 영어가 1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표 형태로 만들어요. 그 행과 열을 갖다가 어떤 특정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변한다면서 마주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자, 데이터표는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가면 됩니다.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가면 데이터표라는 게 있더라. 자,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표 쌓아야 될 게, 여러분 조금 이제 이거 데이터표를 나중에 실기 치게 되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있어 지금 잘 나으시면은 나중에 데이터표에서 아주 안 헷갈립니다. 자, 데이터표는 이렇게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요. 데이터표도 있지만은 앞으로 배울 목표값 찾기라든지 시나리오라는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가상 분석, 가상으로 분석해 본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결과가 만약에 90인데 90이 아니고 500, 뭐 100점이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면 되느냐, 이런 것도 알수 있는 곳이 가상 분석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표의 특징은 이겁니다. 보기만 가능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을 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고 나와요. 이게 보기만 가능합니다. 수정이나 편집을 할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수정이나 편집을 할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주로 물으면 요거 물었어요, 여기서. 데이터표는. 그래서 책에는 지금 데이터표가 아예 빠져있죠, 그죠? 잘안 냈기 때문에. 안 되다가 가끔 내면 요런 거 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데이터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소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실기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한 30% 정도 돼요. 자, 변수가 열 또는 행방향으로 한쪽에만 유입됐을 경우는 수식은 표 범위의 첫 번째이나 첫 번째 열에 유입되더라. 이게 이제 단일표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단일표가 아닌데요. 자, 이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에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합계 24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요. 국어가 만약에 80이고 90이고 100으로 변했을 때, 지금은 80이죠. 그리고 수학이 90이고 100으로 변했을 때 도대체 여기는 합계가 어떻게 나오겠느냐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80이고 90일 때는 얼마, 90이고 90일 때는 얼마 나오겠죠. 영어는 이제 변함이 없고 그대로 두고요. 요두 개의 값이 변화됐을 때 합계는 어떻게 변화될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어고 여기는 뭐예요? 수학이죠. 그럼 영어는 이제 90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계를 구할 거니까 구할 값이 바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조심해야 될게 이겁니다. 여기 마주 보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딱 마주치는 곳에 있죠. 여기에 합계가 들어가고 얘를 여기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기 때문에 마주치는 부분을 뿌려서 여기다 계산해 줍니다. 요 계산식을 여기다 뿌려서 얘와 얘를 한 거, 얘와 얘를 한 거, 또 이렇게 더한 거, 다세개다 더한 거 요다가 다 각각 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계산 그 식을 갖다가 뿌려서 얘 대신에 얘 넣어주고요. 수학 대신에 얘를 90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80 대신에, 수학의 80 대신에 여기 100을 넣어주는 거고요. 요거 대신에. 그죠? 여기는 70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요? 90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데이터표로 가면 요렇게 나와요, 요런 게. 행 입력 셀이란 말이 나왔는데, 행이라는 게, 자, 요렇게가 아니고, 행이 바로 요거 말하면 되고, 요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요걸로 달, 요게 행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열이라는 게, 이게 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비열. 구행이잖아요. 구행. 그러니까 행이 지금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행이니까 행이 국어라는 겁니다. 국어. 국어 맞죠? 그죠? 행입력셀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국어값. 국어값인 얘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죠? 맞죠? 그리고 열이니까 비열이잖아요. 비열. 요걸 보시면 돼요. 머리끌. 그러니까 머리, 이 머리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비열, 구행.
비열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요것들이잖아요. 요거 아래로 가는 것들은 뭐니까?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열의 값이. 됐나요? 자, 요렇게 해야만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기만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실기 하나 떼어가지고 보기만 가능하고 수정이 안 된다 했고, 그죠? 자, 첫 행, 뭐 단일표, 이중표 이런 거 보시라 했고, 자, 그리고 같은 행이냐 열이냐, 요게 이제 요 개념도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 요 구행이면 요게 행이 되고요. 요거 이제 그 요쪽 가는 게 구구가 행이 되고, 비열 쪽에 있는 얘가 수학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바로 요게 수학이 열이 됩니다. 수학의 열에는 수학을 값을 열에다 놓고 그 다음에 국어값을 행에다 넣어야 되더라. 됐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어떤 거냐면요, 섹션 12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빼겠습니다. 섹션 12번인데 요 값이 있어요. 지금 요걸 가지고 내가 구할 건데 요거 지금 성적이 이랬어요. 240점 나왔어요. 근데 수학과 국어를 내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 여기 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값을 계산식이 요거잖아요. 요게 sum 요거 세 개 더한 거잖아요. B2, B3, B4잖아요. 그죠? 요걸 여기다 그대로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얘를 이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요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B2, B3, B4인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니까 뭐가 돼요? B7, B8, B9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 참조에서 이어서 요만큼 내려오니까 얘도 값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내려와가지고 아, 요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직접 쳐야 돼. 사실은요. 여기다가 이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 요것들을 더한 게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이 식 합계를 구한 식을 여기다 직접 쳐야 됩니다. 넌 해주고 어떻게 돼요? B, sum 해주고 sum 갈로 열고 요거 콤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요거 컨트롤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실기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요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B5를 가져와라 라고 여러분 직접 치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넌 B5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여기 가져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240점 들어가옵니다. 요 식도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노래 놓고요. 실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요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내가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냥 범위를 요렇게 줘요.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요것들 요거 더해주고, 그게 영어는 그대로 써주고, 90과 80과 영어를 더해서 여기다가, 100과 80을 더하고 90을 더해서 여기다가, 또 100과 90, 90을 더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범위를 주시고, 데이트에 어디 가라고요? 가상분석에 데이트 표에 갑니다. 자, 가면 여기 뜨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행입니다. 행이 뭐라 했죠? 아까 말했듯이 행은 요거라 했으면 10행입니다, 10행. 여기 뭐 있어요? 국어죠, 국어, 그죠? 국어. 맞죠,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국어를 어디다 하고요? 국어를 갖다가 행 입력 셀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국어 얘를 클릭하고 국어를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10행에 있는 게 국어 점수니까. 자, 그럼 열은요? 열 입력 셀은 뭡니까? B열이 있는 얘죠, 그죠? 얘가 뭐 있습니까? 수학이죠, 수학. 이 수학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학을 바로 열 입력셀에다 주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 넣어준다는 거예요. 원본 값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대신에 얘를 넣어서 여기 계산을 합격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80 대신에 90, 80 대신에 100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본 있는 값이 바로 요거, 원래 값은 요거니까 수학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80 대신에 90, 100이 들어가고 요거 대신에는 80, 90, 100이 들어가서 이거와 같이 들어간 값을 여기다 요 계산식을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기만 누를게요. 그러면 보세요. 260 맞죠, 그죠? 270이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이 된 건데요. 자, 다 빼버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연이율과 상한기간을 해서 뭘 구합니까? 상한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상한금액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구해놨어요. 근데 내가 이율이 12%일 때는, 11%이고 상한기간이 5년일 때는 444,889원을 내야 돼, 월. 아, 근데 내가 너무 연유를 너무 높게 잡았나? 좀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연유를 높게 잡고 기간을 좀 길게 하거나 짧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담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라고 딱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내가 40만 넘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좀 작게 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연유를 높게 잡아야 되나? 아니 얼마나 높게 잡아야 되고 뭐 상한 기간 얼마나 잡아야 내가 더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거나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아까처럼 여기다 직접 요걸 치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주고 요거 B5번을 쓰겠다라고 엔터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주고 자 어디 갑니까?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자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금 행이니까 행은 요거죠. 11행 요거죠. 그죠? 행 요거 하나 보면 됩니다. 열은요? 열은 어디입니까? 요거 B열 요거죠. 그죠? 그럼 행에가 뭐는 행은 뭐 있습니까? 상한 기간이 들어갔네요. 자 어떻게 상한 기간을 행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클릭을 하고 상한 기간 원본값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열은요? 열은 B열에 뭐가 다 있으면 연이율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연이율을 클릭. 자 그리고 하기만 누르면 알아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도 됩니다. 자 얼마 나와요? 90만원 90만원 상한 기간 5년에서 2년을 줄이고 8%로 하니까 90만원 나와요. 그죠? 90만원씩 내야 됩니다. 자 그게 아니고 좀 더 내가 작게 내기 위해서는 44만원보다 작게는 아니네요. 그죠? 이거 5년 이제 안이니까 5년보다 더 길, 이걸 이제 프로테이지를 길게 하면 크게 연유를 크게 할 수면 크게 할수록 작아지죠. 그죠? 그죠? 40만 여기 작, 여기 작네요. 그죠? 40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5년 동안 하면 내가 5년 동안 40만을 넣어야 되는 거고, 2년 하면 2년만 넣으면 끝나요. 그죠? 빨리 끝내려면 요거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신 많이 갚아야 돼요. 그죠? 자, 5년 하다 보니까 작게 내긴 하는데, 5년 내내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 대신 작은 금액을, 목돈이 안 들어가겠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적당한 금액이 뭐 한 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3년 하고 자 한 뭐 50만 원 정도로 가능하겠다. 그러면 4년에 10% 하면은 내가 딱 50만 원 딱 됐네. 그죠? 이렇게 계산해 갖고 내가 50만 원 해 갖고 기간을 1년 단축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5년 너무 길더라. 아예 4년에 하고 50만 원 하고 10% 해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나오죠. 그죠? 답이. 자, 이 값을 내가 고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고쳐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클릭을 하고요. 이걸 내가 499,000원 고치고 싶어요. 99,000원으로. 자,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어떻게 해요? 데이터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데이터표는요, 변경 불가능, 수정이 안 된다 했습니다. 보기만 가능. 맞죠, 그죠? 그냥 여기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때는 ES키 눌러서 취소시키야.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요게 데이터표입니다. 그죠? 자, 데이터표는 변경 불가능이다. 보기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됐나요? 변수가 열 또는 행방향으로 한쪽에만 있는 게 있어요. 즉, 수학은 없습니다. 아니면 구구가 없어요. 하나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단일표인데, 요서 나는 다른 건 잘 봤고, 구구만 잘 되면 되더라면, 구구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구구 성적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래로 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만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두 개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다가. 만약에 구가 이래 돼 있다. 그럼 열에다 넣으면 되고, 행이 돼 있다. 그럼 행에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 입력하더라.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만 입력하면 돼요. 하나는 비워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들이, 그죠? 자, 변수가 행과 열 방향, 지금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은 이중표예요. 이중으로 가로, 세로가 다 들어갔으니까. 두 개의 값을 변화 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중표, 하나의 값이 변화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단일표. 됐네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이 바로 요 내용이죠. 그죠? 방금 설명드린 거. 변동 데이터가 같은 행에 있으면 뭐예요? 행 입력셀에다가 변동 데이터가 같은 열에 입력돼 있으면 열 입력셀에다 넣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잘 판단해서 시험에 딱 내고 여기다 뭐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제 행이냐 열이냐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값을 찍어주면 답이 나와요. 시험에는 이제 요걸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딱 내놓고 표가 딱 요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다 써놨어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는 국어고 수학인데 아 여기는 뭐 넣어야 되고 뭐 넣어야 되는지 요 값을 딱 찍어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여기 데이터표고요.